펭귄! 너무 높아서 끝이 안 보여! 펭귄! 천재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달까지 다 있어서 지구에서 끝이 안 보인대. 그리고 지구의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래서 한 층을 다 보는데 1년이나 걸린대. 여기 다 보고 갈까? 우리 그러다가 할머니 되겠다. 그치? 어? 펭키! 펭키 어딨어? 어? 펭키! 아이 참! 어디 가? 펭키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어깨 들어가려면 조용히 해야 돼. 우리 꿀을 찾아야 된대. 왜? 어? 치마 찢어져. 어? 어? 저기 문 열려있어. 저쪽으로 가볼까? 이야, 난 역시 똑똑해. 펭키 조용히 해. 살금 살금 살금. 어? 드디어 내일이구나. 나 윌튼 박사가 주축이 되어 지난 20년 동안 저층 빌딩을 만드는데 천명의 과학자들이 이날을 위해 헌신해왔지. 이제 모든 인류는 이 저층 빌딩에서 환경에 대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이제 알파시형 너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구나. 내일이면 알파시형을 가동시키고 바로 위 천층에서 과학자들과 개강기념식을 가지고 나의 은퇴 소식을 알려야겠어. 자, 그럼 내일 행사를 위해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야지. 천명의 과학자에게 수신 천층 빌딩 개관식 알림. 지난 20년 동안 함께했던 10시를 드디어 내일 맺게 되었습니다. 아침 10시에 천층에서 모두 모여주세요. 윌튼 박사들이. 역시 음성인식 기술보다 뇌파인식 기술이 한결 더 편하지. 저 구식 AI는 내 말귀도 못 알아듣지 뭐야. 게다가 나는 아무도 없는 데다 혼자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단 말이야. 아참, 그건 그렇고 스티브 박사는 어디 간 거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신기하게 생겼네. 아 뜨거!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상관없어. 우리 더 구경해보자. 오케이 고고! 어디 간 거야 이거? 어디 갔지 내 CIP가? 에구, 이거 CIP는 어디 갔고 전화가 나오네. 닥터 스티브, 마침 찾았네. 박사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나요? CIP 접속도 끊겨 있고요. 아, 네, 그게 빠져있는 바람에 한참 찾고 있었네. 근데 무슨 일인가? 박사님,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야,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하하하. 알파시형이 스스로 작동했습니다. 스스로? 그야 알파시형은 인간의 천만 배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이니까 그런 것 아니겠는가. 스스로 작동할 만도 하지. 박사님, 지금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알파시형이 스스로 작동한 지 1시간 만에 벌써 5세대까지 진화했어요. 알파시형이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파시티의 모든 전력을 끌어온 상태고요. 펄킹에 모든 과학자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아이 참 박사님! 뭐라고? 지금 알파시티는? 알파시티의 모든 전력은 방전됐고 현재 암흑도시가 돼버렸어요. 알파시형의 진화 속도가 저희 연구팀의 예상을 훨씬 넘어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속도라면 일주일 내에 알파시형에게 모든 통제권을 뺏기게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아 알겠어 스티브. 우선 알파시형 활성화 상태 데이터를 보내보게. 네 박사님, 지금 전송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인데요. 말해보게. 안돼! 박사님! 큰일 났어! 여기는 피하세요! 스티브! 스티브! 아 이거 무슨 일이지? 상황이 심각해졌군. 나나나나나 펭키 인공 식물원 오랜만에 와본다. 여기 식물이 엄청 많다. 그치? 어? 어디서 난 소리지? 여기서 울리나? 펭키, 나 건드린 거야?
유나양. 유나양이 맞죠? 아, 이런 어쩌지. 6살 꼬마라 CIP 기술은 처음 봤을 테니 놀랄 수도 있었겠네. 근데 어떻게 손목에 임플란트 된 거지? 이거 큰일 났군. 개관 하루 전날인데 알파숑이 스스로 진화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들은 모두 연락이 안 되고 있고, 이거 막바지 점검 때문에 천층에 모두 모여있다가 한꺼번에 갇힌 거 아닌가? 외부와 유일하게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고작 6살짜리 꼬마라니. 이런, 어떡한다. 그래, 이 방법을 쓰면 되겠군.